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5월 27일 수요일 방송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전일 해외 시장 한번 체크해보자면요. 하루 쉬었던 미국 증시 다우존스 2.17% 상승, 나스닥은 상승폭 좀 줄였습니다만 0.17% 상승 마감했고요. 반도체 지수 1.01% 상승, 독일도 1% 상승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의외로 미국과 중국 간에 홍콩 관련되어 있는 국가보안법 제정에 관해서 마찰이 있는데 중국과 홍콩이 의외로 추가 하락하지 않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양호한 흐름. 상해종합지수 1% 상승, 항셍도 1.80% 상승으로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도 단기 고점 박스 부위인 2,1241원 위로 상회하는 듯 하다가 그대로 밑으로 좀 내려왔으니까 별로 무리 없는 상황이겠죠. 자, 미국이 백신 기대감, 노바백스라는 회사에서 1단계 임상실험을 개시한다 라는 소식 나오고요. 호주에서 두개소에서 130명에 대해서 2회 투약해서 7월 정도에 결과 나온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모더나에서 45명 항체 형성됐다는 소식도 있었죠. 자, 무엇보다도 미국과 중국 간의 마찰도 우려가 있습니다만 유럽에서도 이제 여행 금지령, 독일에서 내달 15일 해제하겠다, 영국도 다음 달부터는 소매 영업 개시하겠다, 그리스와 이탈리아와 같은 여행 관련 국에서는 카페 그리고 소매 점포, 다시 음식점들 재개장했다 이런 소식들 전해주면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앞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상황 잠깐 보시자면요, 오늘 이슈가 몇 개 있는데요. 오늘 등교를 했지 않습니까? 고2 그리고 중3, 초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 유치원생들 다시 등교했고요. 전전일이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3차 추경 전시 체제와 같이 집행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경제 살리기에 의지를 표명하니까요. 건설주, 2차전지, 조선주, 항공주 이런 종목들 초강세 보였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기관이 3,418억 코스피 매수해주고요. 외국인도 144억 매수해주면서 전일 강한 상승세 보여주면서 2,029 코스피 돌파한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양호한 흐름입니다. 코스닥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 나왔습니다만 개인의 힘으로 상당히 강세 보여주고 있는, 좀처럼 죽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그만큼 시장에 참여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이 많이 예전하고는 좀 달라졌다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어요. 부동산 정책을 억제하는 정책을 우리나라 지금 정부가 쓰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좀 있는 투자자 내지는 이제 투기적인 성향보다는 투자의 성향을 가지고 주식을 임하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아졌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린 헬스케어가 블록딜 소식이 있어요. 원 에쿼티 파트너스가 400만 주 수요 예측하겠다. 3,500억 규모이고요. 5% 미만으로 지금 지분이 내려갔기 때문에 공시의 의무는 없습니다. 이제 이번에 블록딜 하고 난 다음에는 1.8% 정도 지분밖에 남지 않는다. 자, 셀트린 헬스케어 또 한번 휘청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닥터케이는 여기 10만원 인근에서 매도 의견 드렸죠. 셀트리온도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일단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셀트린 헬스케어 20일 무너지면 안된다 라는 의견 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너진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 수익 중이라면 적절히 차익 실현해 나가야 된다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팔았다가 다시 좀 조정받고 난 다음 지지권에서 다시 사놓는 전략, 셀트리온 삼행제는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자, 여러분들 삼성전자 참안 가요. 오늘도 지금 현재 마이너스 출발이거든요. 삼성전자도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매도 의견 저는 여기서 던졌어요. 그리고 빠져도 여기서 도망치듯이 던질 필요는 없다. 5만 원 위로 강하게 올라가야만 5만 2천 원 정도 노릴 수 있다 했는데 5만 원 밑으로 처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체 의견 드렸어요. 교체해라. 뭐로 교체해라? 도전비전으로 교체해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올라갔습니다. 강하게 올라갔어요. 자, 한번 수익 챙겨먹고 다시 재매수한 상황입니다. 다시 여기서 재매수한 상황. 오택과 같은 종목도 상당히 강세 보이면서 추가 상승 힘이 보이길래 한번 차익 실현한 거 다시 또 추가 매수 들어가서 현재 플러스인 상황이고요. 자, 미세먼지라든지 날씨 더우니까 에어컨 이런 쪽으로 한번 시세 분출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기가 더 나을 것이다. 틀리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양호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기관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기다. 추세가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기관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자, 삼성전기는 그에 비하면 양호하고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핸드폰 부품 관련해서는 슈프리마 매수해 있고요. 자, 공통점을 한번 보시죠. 하락 추세를 다 돌려낸 종목군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문 인식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 공인인증서 폐지가 지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쪽으로도 한번 이슈가 몰릴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시장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가는 종목만 가고 있기 때문에 고점 부위에 덜렁 따라가기도 못하고요. 그렇다고 다른 종목이 있으면 시장에 소외된 듯한 그런 느낌 많이 받으실 텐데 상당히 변동성도 크고 차별화 장세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장세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온라인 결제 관련되어 있는 언택트 이런 쪽도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오늘은 삼성 SDI 워낙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지금 넣을 듯한 그런 상황이고 현재 동시효과 한번 잠깐 체크해 보자면요. 코스피는 0.22%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18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선물 약간 약세 출발인데 전일 뭐 강하게 다우존스 올랐으니까 크게 무리 없는 상황이고 추가로 하락만 크게 하지 않는다면 별 무리 없는 일단 출발 상황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될 텐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당분간 주가 흐름 좋지 않을 거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화웨이 발 이슈도 좀 있고요. 미국의 승인을 받고 반도체 부품 조달해라 이러는데 진퇴양난이거든요. 중국은 또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부품 공급해야 된다 이러고 있으니까 중간에 끼어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여실히 주가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설주라든지 전일 GS건설 상당히 강세 보였는데 건설주도 살아나는 모습이고 조선주가 카타르발 수주 LNG선 한 100척 이상 수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대감 조선주 건설주 그리고 테슬라 관련되어 있는 2차 전지가 초강세. 오늘 2차 전지는 조금 조정받을 듯 합니다. 그러한 흐름이고요. 셀트리온 삼행지는 약세 흐름 예상된다. 시장 시작합니다.
자, 최근의 패턴은요, 60일 정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이격이 120일 정도와 240일에 이격이 있는 종목들 반등 강하게 나오는 그런 패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현대모비스도 상당히 관심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접근 못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조정 받으면 접근 한번 해볼 필요 있다 생각하고요. 셀트리온 1.64% 하락 출발.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3.50% 하락 출발. 최근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자 그러던가요? 매도 다 하고 나왔다. 분명히 그런 의견 드렸고 저는 매도 의견이다. 분명히 확실하게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야장님이 누구보다 똑똑하게 들었겠지.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적당히 청산하고 셀트리온 많이 실었다 했는데 그것도 청산하자. 그 이야기 드렸어요. 자, 눈에 보이는 수익만 수익이냐? 추가 하락할 수 있는 거 빠져나오게 만들어주는 것도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는 플러스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틀렸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져나와야 된다. 이야기 계속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올라갔냐고요. 그죠? 자, 0.18% 코스피 하락 출발. 코스닥 0.10% 하락 출발. 기관의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은 1736계약 외국인 사주고 있습니다만 일단 장 초반 하락 출발했습니다. 자, 공기청정 미세먼지 오늘도 일단 강세 출발하고 있는 종목도 쫙 보여요. 오텍도 지금 현재 전전일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11% 오르고 다시 휘청휘청할 때 차에 실현했다가 다시 들어간 상황인데 승부를 걸었거든요. 이것이 한번 추가 상승이 나와야 승부수가 제대로 한번 먹혀 들어가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고 이러면 야 그죠? 진짜 안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워낙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그죠? 유동성이 힘이 있어서 그런지 예전보다는 좀 덜합니다. 하늘빛님 반갑습니다. 제가 약간 낯선 이야기 했다고 뭐 삐지신 건 아니죠? 그죠? 저는 속에 있는 이야기 잘 못 참아요. 그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몰라도, 그죠?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약세.
야, 조선주가 초강세입니다. 건설주도 강세고요. 야, 참 이렇게 돌아가네요, 그죠? 철강 쪽도 살짝 강세 들어오는데 철강은 원래 워낙 안 좋아합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강하게 올랐던 종목군들 차익 실현 나옵니다, 지금, 그죠? 음식료도 비교적 약세 흐름. 자, 차익 실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금융주가 강세 보여요. 어제도 강세 보였던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시장에 스탠스는 확실하게 나오죠. 뭔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죽어도 못 가게 틀어 막아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틀어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많이 빠졌던 건설 조선 이런 쪽을 모멘텀이 발생해서 끌어당겨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2차전지도 차익 실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흐름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거 차익 실현합니다. 여기 언택트 이쪽 지금 차익 실현해요. 자, 5G가 약간 강세 보이고 있고.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항공주. 어저께 이어서 한번더 가네요. 강세 보였던 애들. 하늘빛님도 마음속에 있는 거못 참는다 해가지고 이야기했다 이 말입니까?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그죠? 파이팅 넘치게 좀더 해주셔야지. 제가, 그죠? 5G가 대번 올라갑니다. 5G 초강세입니다, 오늘. 아, SDI요? 정이 있으니까 37만 4천원 깨지면 차익 실현해 나가세요. 그죠? 꼭대기입니다. 꼭대기. 다 말고라도 3분의 1, 도망쳐지면 3분의 2, 왕창 쳐지면 뭐다 던져도 올라가는 거다 먹을 수 없어요. 많이 먹었잖아 여기. 그죠? 야, 5G가 이거 보면요, 수급이 최근에 너무 안 좋아. 수급이. 근데 이 HFR 이런 거 제가 추천한 거 보십시오. 그죠? 금방 올라와요. 며칠 걸렸습니까? 그죠? 저는 끊고 나왔습니다만, 끊고 나와서 오텍이라든지 뭐 더존비전 이런 쪽으로 들어갔습니다만, 그죠? 우상향하는 종목군들은 조금 시간을 가진다면 왕창 망하기보다는 빠져나올 시간을 줍니다. 세틴 헬스케어 빠져요. 세틴 헬스케어. 최근에 셀트리온 삼행제에 대해서 언급을 거의 안 하고 있죠. 다 던졌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셀트리온 21만 6천원에서 다 던졌어요. 자, 그런 거 하나하나가 큰 도움 아닙니까? 그죠?
야, 참 황당하다. 이게 박스권이거든요. HFR 이거 지켜만 봅니다. 오늘 5G가 상당히 강해요. 제가 늦었어요. 오늘 그냥 제가 안 불랍니다. 바빠서 하는 거 없어요. 못 따라가요. 현대차를 관심 있게 볼 것인가, 현대 모비스를 관심 있게 볼 것인가, 이제 그거거든요. 현대차가 공장 재개 소식도 들리던데, 현대차가 올라갈 것좀 남아 있거든요. 디스코 돈 있지? 현대차 추가. 더 현대차 물려 있잖아. 디스코 현대차 매수. 자, 쉬운 장 아닙니다. 지수가 올라가니까 쉬운 것 같죠? 좋은 것 같죠? 안 쉬워요. 절대 안 쉽습니다. 간 놈만 쭉 갔기 때문에 따라가기도 애매하고, 그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순환매 엄청 빠르게 들어오기 때문에 결코 쉬운 장 아닙니다. 현대차 오케이. 현대차 사. 탈출해야 되잖아. 디스코. 디스코는 이번 장에 되게 배운 게좀 있을 거야. 뭔가 하면, 아,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솔직한 사람입니다. 제가 조금 템포가 빠른 편이에요. 적당히 먹었다 싶으면 지수가 흔들흔들하고 이러면 토해내기 싫어서 적당히 끊어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게 끊어낸 게 이렇게 눌림목이 오면 LG화학 같은 경우도 다시 사놓고 하면서 먹고 먹고 또 먹고 이렇게 패턴이 가면 제가 하는 매매가 완전 끝내주는 매매가 되는데, 최근에는 가는 애들이 조종을 안 받아요. 그냥 조종 받는 척하고 여기서 딱 그랬습니다. 추가로
더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만 3분의 2 매도해놓고 잠깐만 빠질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할래요? 택일 하십시오. 그냥 챙기겠습니다. 이런 인원이 많았거든요. 올라가는 거 다 못 먹었어요. 근데 먹었기 때문에 뭐 아쉬울 거 없습니다만, 자, 상당히 쉬운 장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니가 잘 못해내니까 쉬운 장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래도 중간중간에 한 방씩 터졌습니다. 터졌다 그러면 경상도 말인데 뭐 알아들으실란가 몰라도 더좀 비좋은데 여기서 매수해가 여기 올라갔고요. 오택도 날랐습니다. 일단 그죠?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먹은 것 좀 있습니다. NC소프트 그죠? SK바이오랜드 많이 못 먹어서 그렇지 그죠? 날라간데 그런 데서 상당히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와, 잡기는 제대로 잡았는데 이거 하늘님도 SK바이오랜드 그죠? 아마 제 리딩 들으면서 대충 해가지고 적당히 먹고 아마 나온 모양인데 날라갔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쉬운 점도 많아요. 근데 후회 없어요. 시장이 의외로 강하게 올라가서 그렇지 박살났으면 내지는 박살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정받으면 먹은 거 다 토하거든요. 손실을 길게 안 끌고 갑니다. 손실 짧게 딱 카트해냅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기에는 야, 뭐 손절이 그렇게 많아 싶으죠. 나중에 누가 살아남아 있는지 보십시오. 나중에 누가 살아남아 있는지. 짧은 손절은 아무리 많아도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손절을 안 하고 이거 어디 갔습니까? LG화학 이거 손절했거든요. 근데 손절 사인 안 지키고 가지 있는 분들이 수익이 났어요. 그죠? 손절했다 하더라도 여기 다음에 올라탈 때 사 들어가면 되는데 풀베팅 되어 있기 때문에 못 사 들어갔습니다. 먹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사람만 먹었어요. 근데 그거 잘했다고 박수 못 쳐드려요. 밑으로 박살나거나 다음에 있잖아요. 다음에 꼭 던졌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자꾸 손절 사인 안 지키고 플러스 나는 경험 독입니다. 독. 정말이에요. 다음에 손절해야 되는 상황에 왔을 때 에이 버티니까 뭐 적당히 오던데 하면서 박살납니다. 20% 30% 그죠? 그리고 나중에 회복 불가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선물이 흔들리니까 가치 좀 안 좋네요. 시장 별로 안 좋습니다. 야, 외국인 기관 매도세가 상당합니다. 이거 천억씩 매도 때리고 있어요. 양대 메이저들 코스닥도 천억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그러나 그것은 기존에 강하게 갔던 종목군들을 매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나마 우리하고 직접적인 포트폴리오상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기존에 많이 올랐던 온라인 결제 관련 이런 쪽들 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부장도 오늘 매도 좀 나오는 것 같네요. 휴대폰 부품도 매도 나오고 있고. 야, 5G만 날라가. 야. 조선주 강세구요. 건설주 강세입니다. 항공주 강세고 KM은 KMW 말하는 것 같은데 저 매수 단가까지 왔는데 3% 마이너스였다 그러면
너무 높게 산거 아닙니까? 전 6만 1000원에 매수 단가였어요. 지금 6만 800원입니다. 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구독 한번 안 누르고 계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요. 혼자 하기 힘들 겁니다. 같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 링크 걸려 있으니까요. 카페 들어오셔서 수익률 현황이라든지 유료 가입 절차 한번 챙겨 보시고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죠. 여러분들 선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슈퍼챗으로 닥터K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자, 다시 지수,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도 상황은 아직까지, 견딜만 해요. 현대차 매수 의견 드렸는데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98,200원에 매수 의견 드렸어요. 이러한 포인트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간 거는 들어가기 힘들고요. 제가 펀드 매니저라면 이런 거 사겠습니다. 저도 주식 20년 차 넘었는데 뭐 펀드 매니저보다 못하다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모펀드급이에요. 우리 팀의 자금들 다 합치면. 그죠? 이런 종목들, 현대차와 같은 종목들,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모양이다. 왜냐면요, 뭐살거 없나 돌려보다 보면요, 살 만한 게잘 없어요, 지금. 살 만한 게. 그렇다면, 현대차와 같은 종목은 살 만한 딱 위치에 있습니다. 도전 비즈원, 한번 팔아먹고 다시 들어갔는데, 이거 딱 올라탄다면 별 무리 없고요. 5일선도 안 깼어요. 장대 양봉, 20일 인근에서 장대 양봉, 5일선 돌파 장대 양봉, 양호. 살짝 밀리다가 끌어당긴 거 보고 다시 매수. 추가 상승하면 노 프라브럼. 오텍. 흔들흔들 하고 있습니다만, 일봉만 볼래요? 일봉? 일봉 보면 노 프라브럼입니다. 그죠? 딱 옆으로 잘 버티고 한번 빵! 뜨면 이것도 날라가요. 날라가야 닥터K가 오랜만에, 예이야! 한번 할 텐데. 요새 노 못했어. 짜증나요. 닥터K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위기에서 위기 관리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냐. 그게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나중에 말로만 말고, 저는 모든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니까,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여기를 딱 올라타는 순간 게임 끝입니다. 자, 우리 팀원들 잘 들으십시오. 코스닥은요, 5%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냥 편안하게 봐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위기 하도 제가 그죠? 빠지는 거안 쳐다보고 잘 매도하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코스닥은 한5% 정도는 왔다 갔다 많이 한다 이렇게 다 생각하셔야 돼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그 대신 한번 날라가면 5% 10% 막 날라갑니다. 자, 도전 비전 양호 시장 마이너스예요. 일단 풀었습니다. 양호 삼성전기 이거 노 프라브럼 그냥 가면 냅두면 돼. 이거 플러스 유지중 오텍 이거 돌아서려고 폼 잡고 있어요. 현대차 오늘
여러분들께 매수 의견 드렸는데 양호 슈프리마 이것도 그건 냅둡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강세 무너졌습니다. 강세 무너졌어요. 여기서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1.6%일 때 매도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푹 빠졌어요. 그런 거 안 듣죠? 그런 거 안 들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여기 앞전 상황 잘 보시라니까. 10만원은 넘사벽인가? 그 방송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거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 그죠? 자, 지켜야 될 선 딱 지키면서 올라갑니다. 자, 남녀간에도 지켜야 될 선 있습니다. 손만 잡고 있겠다 그랬으면 약속 지켜야 되는데 그죠? 우리 다 뭐 성인이니까 그죠? 지켜야 될 지지선 딱 지킵니다. 일단 양대시장 다 일단 지켜야 돼요. 빠지면 조정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거 그죠? 지금 현재 연기금이 지금 매도하고 있거든요. 외국인도 매도폭 1000억대에서 살짝 줄이고 있습니다. 옆에 궤적을 다 보고 있어요. 코스닥은 많이 올라온 것들 차익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선물을 안 던져요. 일단 이게 양호입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몰라도 미국 선물하고 비교적 디커플링 양상 좀 있어요. 이것도 뭐 디커플링이라 하기도 못하긴 합니다. 빠지니까 같이 빠졌고 반등 넣으니까 슬쩍 같이 반등 넣고 커플링이라 할 수도 있는데 조금 옛날보다는 디커플링입니다. 옛날보다는 지금 마이너스 0.2%죠. 근데 우리나라 시장 지금 보합으로 올라왔거든요. 거의. 디스코, 은공 잘 들어보세요. 최근에 전략이 빨리빨리 수정이 되죠.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심하다 이겁니다. 그죠?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인근에서 음봉 떨어질 때 인버스 투입했잖아요. 그 다음날 바로 청산해버리죠. 야, 하루만에 인버스 들어갔다 청산 아니야? 그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였거든요. 여기. 그죠? 그럼 주가로 푹 빠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보험 인버스 안 들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뒀지.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도 돌아서는 거 보여. 잽싸게 손절 1% 1.5% 정도. 그죠? 태세 전환. 이거 난 결코 이 선택을 저는 잘못한 선택이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날 바로 손절해버리는 것도 헷가닥 뒤집기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텍, 그죠? 재매수한 단가 인근까지 싹 왔거든요. 여기, 잘 봐요. 이 뭐야, 이거. 장대 양봉이 절반은 그냥 4분의 1도 훼손할 듯 말 듯 하고 있죠? 더 올라가서? 양호. 여기 12,000원만 안 깨고 내려오면 양호. 여기 깨고 내려오면 별로입니다, 이제. 별로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 안에서 적당히 경상도 말로 시루다가 푹 하고 갈 수 있어요. 그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갔으면 좋겠어. 그죠? 요새 골대 앞에서 너무 많이 자빠졌어. 제대로 잡아놓고 한번 먹어보자. 제대로 한번 먹어보자. 와, 이런 것도 미치는 거 아닙니까? 와, 그죠? 다 못 먹었어 이거 분명히.
저는 다 못 먹어요. 여기 정도 먹으면 다 잘 먹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26%니까 그게 문제라서 그렇지. 여기서 딱 끊었거든. 시장이 휘청휘청하니까. 이런 이야기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근데, 그죠? 뭐 여기 다 보고 계셨고, 이런 거, 아, 놓치니까 너무 아쉬워, 사실. NC소프트도 먹고는 나왔습니다만, 그죠? 아, 더 먹을 수 있었는데. 그죠? 여기서 끊고 나왔거든, 여기서. 한 번 더 치우고 하고. 이거 솔직히 못 먹어요. 못 먹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거 먹기 힘듭니다, 솔직히. 근데 여기 정도 한 번 더 치우고 가는 거, 아, 먹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던지던 이유 다 했습니다. 시장이 흔들흔들 하니까. 잘못하면 토해내요, 토해내. 그거 싫어서 던졌는데, 아쉬움 많죠. 그죠? 그럼 하나만 기억해 주시라 이겁니다. 닥터K가 매수해봐라 했던 종목이 뭐 박살이 난 게 있냐? 박살이 난 게 있냐? 그죠? 조금 시장 상황에 따라서 흔들흔들은 했을지 몰라도 결국은 가지 않았느냐? 결국은 가지 않았느냐? 그죠? 가는 거 다 못 먹어서 아쉽다. 개인적인 입장. 그죠? 카카오도 많이 아쉬워요. 근데 우리 대표 선수가 혼자서 다 해먹었어. 해먹었다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이거 무조건 들고 가야 된다 했는데 와 대표 선수 거 내가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어. 대표 선수가 끝내줘. 그러니까 제가 대표 선수라고 딱 이름을 붙여주지. 네이버 카카오 20% 22% 1000만원 에코프로 VM 그죠? SDI 10% 네이버 테스나 팬놈만 팬다 딱 그러거든 저한테 그죠? 죄송합니다 지금 쌤이 주도주 성냥이로 했던 거 그게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먹고 팔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쌤이 주신 관종이잖아요 딱 이릅니다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해하기는 혼자서 잘하고 있는데 뭐 잘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늦게 들어가는 사람 못해요. 올랐기 때문에. LG화, 그죠? 전 딴 분입니다. 계속 같은 종목으로 사고 팔고 하고 중간중간에 하고 있거든요. 그죠? 잘하고 있어요. 야, 알테오전이 또 갑자기 날라버리네. 야, 참. 이거 우리 또 다른 팀원이 이거 좋아하는 종목인데 이거 들고 있나 몰라. 자 도전 비전 이야기하고 있는 와중에 올라갑니다 양호 자칭 전문가랍시고 자신의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치부일 수도 있는 이런 자세한 내용 이야기해 준 사람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은근슬쩍 SK바이오랜드 봤냐고 엔소프트 봤냐고 대박 날아간 거 봤냐고 카카오 내가 맨날 사라고 했지 딱 이럽니다. 틀렸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늘을 손으로 손바닥으로 가려봤자입니다. 그죠? 진실은 통한다 믿고 있습니다. 진실이 중요한 거예요. 진실이. 있는 척 하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있는 사실만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자, 홀딩합니다. 음악 한 곡 들으면서 지켜봅니다. Fresh Fallen Snow.
자, 도전 비전 여기 고점만 올라간다면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현대차 일단 양호한 흐름이고요. 삼성전기도 뭐 비교적 양호한 흐름이고 코스닥 종목 오택하고 슈프리메가 조금 시원찮네 현재. 자, 셀트리온도 20일 간드랑간드랑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빠지면 20만원 초반도 열려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블록딜 소식 때문에 약세 흐름입니다. 20일 깨졌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처럼 못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외국계 매도 좀 나오고 있고요. 슈프리마도 약간 나오고 있고. 근데 최근에 상황 보시면 슈프리마 기관 외국인 수급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자, 오택이 매도가 좀 나옵니다만 여기 대량 매수 나온 거 있죠. 여기 비하면 매도 많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기관이 최근에 많이 사들고 있어요. 자, 전일도 한 3% 인근까지 빠지다가 들어올리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등락이 비교적 많이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전 비주얼은 외국계 매수 일단 잡힙니다. 요새 이거 외국계 매수 현황이 원활히 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는 거 있고 안 나오는 거 있고 코스피는 셀트리온 일단 매수 들어오고 있고 금융 KB금융 한 며칠째 오르는 것 같은데요. 포스코 현대건설 농심 LG이노텍 SDI, 네이버, LG화학, 카카오 기존에 많이 올랐던 애들 오늘 확실하게 차익 실현하고 있습니다. 엔소프트, 삼성전기, 현대모비스, 하이닉스, 오리온. 코스닥은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선물 아직까지 반등시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좀 전일 강세 대비해서 조정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 나스닥이 강하게 갔다 밀렸단 말이죠. 추가로 빠져버리면 조정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되는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현재 주도주는 장 초반하고 변동 없습니다. 조선주, 건설주, 5G, 항공주, 강세고 나머지 대체적으로 약세입니다. 수소차 강세입니다. 기존에 많이 올랐던 온라인 결제, 언택트, 카카오 네이버 조정받고 있고요. 한국 사이버 결제, NHN 한국 사이버 결제와 같은 언택트 관련주들 조정받고 있고요. 소부장도 약간 조정받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전일 고점 돌파 시도 나오고 있거든요. 코스피. 근데 외국인 기관은 매도 때리는데 지금 전일 돌파하려는 시도 나오고 있어요. 야, 개인이 사들어온다. 근데 전고점 돌파한다. 와. 그죠? 코스닥 외국인 매도세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에 비해 선물을 3,800계약으로 외국인이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반등 나오고 있어요, 지금. 환율 좀더 떨어져서 시작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이 2000도 돌파하고 120일, 240일의 저항을 그냥 뚫어버릴 듯한 기세인데 그 주체가 개인 투자자의 힘으로 올라간다는 것이 상당히 놀라운 상황이고요. 기관 외국인 매도를 해도 개인의 힘으로 올라갑니다. 자, 선물이 외국인 매수해주고 있다는 것은 일단 시장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게 볼수 있겠고 미국 선물은 전일 비교적 강세 보였던 시장에 대한 약간 숨고르기 양상이다 보시면 되겠고,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개장 상황, 추가 상승한다면 우리나라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안 누른 분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전 닥터K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